2022년 6월 19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로 5절, 14절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입니다. 샬롬. 창세기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생업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선언으로부터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시간을 만들어주셨습니다. 피조물인 우리에게 시간은 선물입니다. 그 시간이 영원하면 영생이라고 하죠. 물질도 인간도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만드시고 그 물질을 둘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이 우주에 천억 개의 별이 마음대로 운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2절에서는 거대한 공간에서 우리를 하나의 별로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지구입니다. 이 우주 공간에 약 천억 개가 넘는 별들이 있지만 오직 지구에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구가 달이나 토성과 목성처럼 생명이 없고 그저의 하나의 물질로 있었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이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빛이 없기 때문에 허감 중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공허했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혼돈했습니다. 다른 별들처럼 지구도 하나의 물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사람과 생명이 살 수 있는 땅을 만들고 대기권과 물을 주시고 공기 등 이 산소의 적당량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식물이나 동물을 창조하기 전에 사람과 식물과 동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셨습니다. 수천억 개의 별 중에 하나의 별에 관심을 가지고 생명을 주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아직 다른 별에 생명이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우주에 별은 많지만 생명이 있다는 별은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수십억의 인류가 있는데 왜 하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만 이 호두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수많은 별들 중에 딱 한 개의 별에 생명을 주신 것처럼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호두 교회에 나온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났거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신이 허감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땅에 오셔서 알을 품듯이 독수리가 새끼를 품듯이 운행하시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것처럼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축복받는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이 창세기 창조의 원리가 바로 내가 구원받은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미리 보내주시고 준비하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10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가 왔지만 그것은 이미 중보 기도가 있었던 탓입니다. 그래서 무당을 믿었던 사람들이 무당의 후손들인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둠의 자식으로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처럼 엄청난 축복을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노래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이 복음을 전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아멘. 1절에서는 천지 창조의 선언이 있고 2절에서는 성령님이 오셔서 운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창조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빛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는 이 신약의 성경 구절 하나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의 중요한 주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영광이란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으로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동일하게 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게 됩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독생자는 말씀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 생명 안에 빛이 있다는 거죠. 이 빛은 사람들에게 비춰졌습니다. 아까 빛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거부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런 묵상을 통해서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그 말씀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을 알게 되고 또 말씀 안에 거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영원 안에 있는 빛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두 포함된 말이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입니다. 옛날 성경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이 오히려 더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주의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3절에서 두 번째 우리가 배우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과 동일한 형태를 지니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입과 동일한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개념이 없다면 입을 만들지 못하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귀가 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눈이 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보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지만 그분은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보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보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어렵고 힘들 때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신 하나님은 역시 따뜻한 가슴을 지니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개념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학도 아니고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새로운 사실은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들과 지혜와 영감을 얻을 것입니다. 말씀의 거룩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쓰는 단순한 의사전달이나 대화의 수단의 말이 아닙니다. 로고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로고스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창조의 능력과 영감들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빛에 대해 우리는 자연과학적인 빛, 이 형광등 빛, 뭐 이런 빛만 자꾸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빛은 태양이죠. 태양이 없다면 빛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발전소를 통해서 빛을 만들어 쓰고 있는 전기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되면서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적외선과 자외선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하는 빛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빛이 아닙니다. 하늘의 별과 달과 발광체들은 첫째 날이 아니라 넷째 날에 만들었습니다. 14절부터 19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에 전등불 하나를 달아놓은 것이 바로 태양입니다. 지구에는 생명을 주시고 태양을 전기불처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태양에는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다는 것은 그림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 비칠 때 어떤 물질로 차단하면 차단된 곳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태양이 나를 비치면 내 뒤에는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동양에서 말하는 음양 오행설입니다. 음양의 이론으로 우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설명이 안 됩니다. 동양의 음양 이론으로는 우주는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그림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태양에는 음양의 이론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양은 굴 속에 집어넣어버리면 막을 수 있죠. 빛도 차단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굴 속에도 바다 속에도 우주 끝에도 그분의 빛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빛이죠. 따라서 태양의 빛과 3절에 나오는 빛은 다른 빛입니다. 빛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고 어둠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돌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깁니다. 태양이 비치지 않는 것을 밤이라고 말하고 태양이 비치는 것을 낮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부터 징조가 생깁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집니다. 사계절이 존재합니다. 자정과 공전이 있기 때문에 24시간과 연수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인간을 만들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살 수 있도록 창조의 중심으로 인간을 세워 주셨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빛을 낼 수 있는 것들을 만드셨죠.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땅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서 살 수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을 만드셨죠. 빛과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후에 그곳을 채우는 겁니다. 참 오묘하죠. 그리고 나서 안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일하고 쉬도록 하셨습니다. 6일 동안에는 세상에서 일하고 제7일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일날에도 일하면 사람들의 건강에 또 리듬에 무리가 옵니다.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잡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죄는 창조의 원리를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생명체를 죄가 파괴합니다. 죄는 환경오염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3절 2절에는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습니다. 어두움에 빛을 비추라고 하시던 하나님의 빛의 영광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두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것은 더럽고 치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거룩과 영광의 경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거룩과 성령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에 있는 모든 번제물을 다 태우고 성소에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육이 아니시기 때문에 빛으로 임하십니다. 성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제사장이 섬길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이 떠날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영광의 광채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위하여 그를 시내산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모세는 40일을 주야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이 쓰인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씌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다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빛이 납니다.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태양빛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전기불도 촛불도 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빛은 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 빛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을 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길을 가던 중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 빛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빛으로 오십니다.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 어두운 생활을 청산하고 습관들을 끊게 해주시고 빛으로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 앞에서 갑자기 변형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은 빛과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빛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에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승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3일 만에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머지않아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빛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저는 참 좋습니다. 결혼한 남녀가 임신을 해서 해산의 고통을 거쳐 아이를 품었을 때 아이를 보고 이렇게 말하겠죠. 참 이쁘구나. 참 좋았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역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좋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난 죽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들을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고민은 십자가 앞에서 보면 결코 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잊었기 때문에 분하고 억울하고 죽을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잊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지구는 아름답습니다. 인간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연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죠. 인간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좋아하셨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좋아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낌없이 그리리 죽음.
영광의 멸류관